삼겹살을 비롯한 돼지고기 값이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. 나들이 철이 되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중국에서 돌고 있는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돼지값이 뛰었기 때문입니다. 권혜리 기자입니다. 한 달 전만 해도 1,700원 정도였던 대형마트의 국산 냉장 삼겹살 가격은 2,000원 턱 밑까지 올랐습니다. 제가 그저께 먹었었는데 매일매일 좀 오르는 것 같아요. 좀 부담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기 코너 왔거든요.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시기라지만 지난해는 물론 최근 5년 동안 같은 시기에 평균가와 비교해도 더 비쌉니다. 문제는 이제부터 가격 상승세가 본격화될 거란 겁니다. 중국을 강타하고 있는 ASF, 즉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입니다. 아직 치료가 불가능한 돼지 전염병인데 중국은 돼지 개체수가 1년 만에 20% 가까이 줄었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. 지금도 돼지고기 수입량이 전 세계 20%를 차지하는 중국이 수입량을 빠르게 늘리면서 국제 선물 시장 가격이 급등했고 올해 내내 이런 상황이 이어질 걸로 전망됩니다.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입량은 이미 지난달부터 17% 가까이 줄어든 데다 국제 시세가 다음 달쯤부터 국내 소매가에 반영되면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. 올해 이러한 가격 상승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국내 유통 돼지고기의 3분의 1이 수입산이고 특히 간편 가정식 등 가공식품에는 대부분 수입산이 쓰이고 있어 전반적인 식품 물가까지 흔들 걸로 우려됩니다. SBS 권애리입니다.